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네. 응? 엄마를 보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어. 맞아요. 응. 어떻게 평생을 이렇게 아프셔? 왜 그럴까요? 응? 왜 그래? 이유가 있잖아요. 응? 평생 이렇게 시름시름 병원 가도 그때뿐이야. 머리가 이렇게 아파. 아우, 또 머리가 아프네. 그죠? 진병이거든. 진병이 뭔지 아시죠? 진병이? 응. 그렇다고 나 저렇게 불린 진병은 아니야. 응? 신 가물이 때문에 이렇게 아픈 거거든. 엄마네는 조상바람에 신바람이 불었어요. 선바람까지 불었어요. 산을 건든 거 없으세요? 산은 건든 거. 산 묘 이상한 게 있는데. 언제요? 옛날 오래됐어요. 지금 내가 딱 보이는 게 지금 산소 두 개가 보이는데. 그래요? 아이고, 머리 아프고. 그건 오래됐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있잖아요. 큰 집에서 한 거. 예, 네. 있잖아요. 두 개 딱 보인다니까. 우리는 알지도 못해요. 큰 집에서 네. 그냥 자기네. 그게 누가 했든 어쨌건 그 집안이잖아. 이 지방이잖아. 성이 뭐예요? 장씨. 장씨. 장씨 집안이잖아. 어쨌건 장씨 집안에서 산소를 두 개를 건드렸잖아. 묘 이정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게 산바람인 거예요. 지금 두 개가 딱 나온단 말이에요. 오래된 거예요? 예. 그때부터 지금 자손들이 제대로 풀리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엄마가 조상바람에 신바람에 산바람이니까 식구들한테 이유 없이 아파요. 아주 죽었어. 머리도 아프고 온 삭신이 다 아파. 그렇다고 병원 가도 그때뿐이야. 병명도 없어. 어? 근데 이게 바람이 지금 조상바람 신바람 친 거예요. 산바람이. 집안이. 장씨 집안이. 그래서 아픈 거고 일이 지금 계속 꼬입니다. 제대로 흘러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꼬이는 거예요. 지금. 조상바람이 불고 산바람이 불어서. 지금 뭔 말이야, 지금 그렇잖아. 여기 보면, 그걸 보면. 인간 사망 끼고, 뭐를 내가 좀 해보려면, 그냥, 안 돼. 가로 고치는 게 많고, 자꾸 태클을 거는 게 많아. 엄마는 그 조상바람이 불어서 몸이 아프신 거고, 인간 고력을 바꾸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몸이 좀 안 아팠으면 좋겠어, 그죠? 평생을 이렇게 아파. 죽었어, 아주. 은근히 아주. 응, 은근히 아파.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알면 깨병인 줄 알아? 나만 부대끼지, 나 혼자. 응, 혼자만 부대끼셔. 그 산바람이 불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뜻이요? 엄마 무슨 뜻이냐고. 저요? 원래는 저기 잔나비 때예요. 60 장나비 때? 네. 60대. 생일이? 4월 20. 형은? 20. 엄마가 나 같은 팔자잖아. 나 같은 팔자니까 평생을 이렇게 아프신 거야. 그러니까 산을 건든 데가 신바람이다. 조상바람. 지금 엄마 그래서 아픈 거야. 엄마 유산시킨 애기 있어? 그런 건 없어요, 저는. 근데 누구야, 이거? 삐지도 않고, 유산. 애기가, 없어. 어렸을 때 죽은 애기가 들어오는데? 누구야? 없는데. 형제씨는 없어? 네, 형제들도 없어요. 아저씨? 아저씨는 돌아가셨죠. 알아요. 장씨라고 했나요? 네. 무슨 띠예요? 닭띠요. 닭띠요? 응. 서른 닭띠? 네, 39. 39? 네. 아이고. 되는 게 진짜 없다. 작년부터 그렇게 시작했네. 생일? 5월 9일. 9일? 아이고, 삼재 작년부터 치기 시작했네요. 삼재가 들어왔다. 삼재 들어왔죠. 어, 작년에? 예. 네. 올부터 삼재인데 작년부터 쳤어.
작년부터 지금 삼재들 난리가 아니야. 죽어나가는 사람도 있어. 그럼 언제 나풀려요? 올, 내년, 내 후년. 내 후년에 나가? 예. 내 후년이 나가는 삼재예요. 근데, 장씨 집안이고, 이씨 집안이고, 조상이 막혀있습니다. 산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되는 일이 없고요. 장가 가셨어요? 네. 와이프는? 네? 와이프가 무슨 띠냐고? 말띠. 말띠? 네. 더구나 말띠? 42살? 아니요. 30. 30? 네. 딱 30살이네? 네. 나가는 삼재, 들어온 삼재 쳤네? 생일 아세요? 생일 9월 30일. 30? 아니, 아, 8월 12일. 8월 12일? 네. 신랑 맞아? 주민번호가 9월 30일. 나가는 삼재, 들어온 삼재 치고, 치고 가고 있다고 나가셨네? 치고 빠지고 그러셨네? 아, 매년이요? 네. 집사람. 에휴. 답답할 수밖에 없죠. 지금 본인도 막혔어요. 금전도 지금 꽉꽉 막혔고, 구서수만 자꾸, 본인 구서수 탑니다. 구서수 타고 간제까지 있어요. 조심하세요. 9월달, 10월달. 응. 앞으로 9월, 10월. 구서수. 간제. 조심하셔야 돼. 간제는 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는 거. 응. 이동수도 있어요. 본인 벌써 마음 떴어, 이동하려고. 이동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산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는, 그리고 산바람 부른 거는, 조상바람 부른 거는 엄마도 타격이지만 본인한테 타격이 더 많아요. 지금 본인 되는 일이 없습니다. 돈은 돈대로 계속 나가고 있고, 사람은 사람대로 지쳐. 지금 그래. 지친다고 그래. 근데 그거는 산바람은 조상바람 재우셔야 돼. 그래야지만 뭔가는 해결해도 해결돼요. 아주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예. 지금 이거 막 미칠 것 같다 그래. 엄마 몸 조심하세요. 올해 엄마 쓰러지면 못 일합니다. 엄마 지금 8월이냐 9월이냐 지금 쓰러질 캐스 있어요. 엄마 주저앉으면 못 일어나셔. 병원 진짜 지셔야 돼. 조심하셔야 돼. 애들이나 괜찮았어. 근데 엄마 쓰러져, 아들내미 되는 일 없어. 그게 문제야. 어차피 엄마의 뭐 반 인생을 다 살으셨어. 어차피 이렇게 하고도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 근데 그러나 그게 엄마 그 저간 게 내려가. 아들 하나셔? 둘이. 내려가. 큰아들이셔? 막내. 막내? 큰아들은? 큰아들은 인천에 살아. 근데 되는 일이 없어. 막내 아들이. 막내도 같이 사시는 거야? 아니, 딴 사람. 동네에서. 동네에서? 너무 답답해. 너무 지금 일이 꼬여. 지금 일이 꼬여서 답답하면 오죽하면 여기 쫓아오셨겠어. 인천에서. 그죠? 근데 삼재 안 풀으셨어? 응. 그거 모르니까 안 했죠. 삼재 지금 풀지. 어떻게 그거 풀어야 돼요? 엄마가 좀 풀어줘. 근데 이사손을 조금 저걸 뭐 풀려면 바람을 재우셔야 돼. 바람 재워가면서 삼재를 풀으셔야 돼. 그래야지 뭐 숨통이 열려. 지금 본인이 동서남부로 이렇게 맥혔어. 숨 쉬기가 힘들어. 어쨌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어. 본인이. 그러면 안 되거든. 근데 지금 불효야. 그런 말 절대 먹지 마세요. 근데 때로는 그 마음도 그 생각이 들어. 너무너무 힘드니까. 근데 이게 막혔어. 막혔기 때문에 삼재에다가 악삼재거든. 근데 이게 막혔어, 선생님.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이거는 해결하셔야 돼, 엄마가. 엄마가 해결해 주셔야 돼. 아니면 두 분이 해결하셔야 돼. 이거 삼재를 풀어주셔야 돼. 그래야지만 숨통이 열립니다. 답은 그거예요. 어떻게 풀어요? 없으니까 말을 못하겠네. 있으면 그냥 빨리 들어보고 싶은데 없으니까 말을 못해.
이건 우리는 이제 속옷 갖다 풀거든요. 속옷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는 방법이 있어요. 속옷 갖다 파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단 알려드릴게요. 그런 좀 비용이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많은 돈은 들어가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풀어서 숨통을 열린다라면 훨씬 난 거죠. 그러니까 그게 숙제예요. 삼재도 껴들었지, 산바람도 벌었지, 그러니까 잘 맥힌 거예요. 근데도 엄마도 몸이 아프지. 근데 첫째는 엄마가 쓰러지지 말아, 떨어지면 돈 윗배로 들어갑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나는 인생 다 살았으니까. 쓰러져서 가면 빨리 가면 괜찮은데, 안 가면. 안 가니까 고생을 하시는 거야. 그게 문제예요. 근데 그게 100이 넘어요? 100이 안 넘어요? 100 넘습니다. 와, 그러니까 내가 말을 못해. 그렇다고 평생 그렇게 사실 거야? 계획대로 어느 정도? 200 정도 들어가요. 200 정도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인건비라는 게 있으니까. 차리는 게 있으니까. 근데 우리 저기 큰아들 좀 모셔요, 큰아들. 무슨 띠죠? 말띠, 백말띠. 백말띠요? 마흔둘. 42살이 백말띠예요? 아닌데? 그게 백말이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그치, 마흔둘 맞지. 54시 백말띠고 42살은 백말띠 아니에요. 잘못 다르신 거야. 근데 그게 백말띠라고. 생일은요? 11월 11일이요. 11월? 네, 11일. 일본 과장 운전합니까? 어? 에휴. 맞네. 삿바람 보니까 자손들 다 되는 일이 없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구만. 이 자손 지금 되는 일도 없고 지금 가정도 다 깨졌구만. 뭔 소리 하고 있어. 어? 엄마. 엄마가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니라고. 응? 일본도 지금 답답해. 풀리는 게 없잖아, 지금. 근데 여기 지금 빚만 있어. 이분 지금, 아휴. 지금 장난 아니야, 이분. 어? 이분도 죽지 못해 살아. 막나들도 그렇고, 큰아들도 그렇고, 세상에 죽지 못해 사네. 그냥 다 막혀 있어서. 세상에 엄마 몸무 아픈 거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야. 자식들을 이렇게 맥혀 있는데 세상에. 아이고 엄마도 참 답답하다. 어? 엄마 나 엄마한테 진짜 가다치고 싶어. 자식 위해서 엄마가 많이 빌어줘야 돼. 엄마 자식 위해서 뭐든지. 엄마는 어차피 인생을 많이 살았다고 그러지만 이 자식들은 뭔지예요. 산바람이 산소바람이 부르고 조상바람이 불어서 이 자손들 맥힌 건 뭔지냐고. 응? 뭐 이런 걸 봤어야지. 이렇게 아무것도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고지식하다는 거야. 응? 아무것도 못 봤어. 이게 지금 하도 이렇게 답답하니까 딸내미가 이렇게 저기 하고 지금 가보라고 그래. 동생한테. 저도 그러고. 그러니까. 집안이 다 흔들리잖아, 지금. 자손들이, 아우, 소름끼 되는 일이 없어. 다 흔들어대고 바람 불어서. 응? 엄마가 공을 들이셔야 돼. 엄마가 공을 들이셔야지만 풀려. 아이고 모르겠어. 내 입에서 그냥 산바람 재우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 조산바람 재우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 그래야지 풀려. 답이 그거예요. 그래야지 아들들 인생들이 다 바뀌어. 어? 아들들 인생들이 보세요. 그거 바람을 재워놓잖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술술 풀립니다. 정답을 하죠. 인생이 달라. 아이고. 딸내미 한번 보세요. 딸내미. 무슨 띠세요? 몇 살이에요? 45. 45? 4시. 5? 아, 네. 네? 네. 44? 아, 네. 용띠? 네. 시집 갔죠? 네. 생일은요? 68월 초사흗날. 68월? 초사흗날. 8월 초사흗날이요? 네. 14일. 누가 왜 나 안 해? 나 똑같네. 용띠잖아.
이 용띠가 뱀띠, 닭띠, 소띠예요. 근데 삼자가 똑같이 가. 용띠도 올해 안 좋아. 내년까지 안 좋거든. 근데 이 핏줄이 뭐 이 핏줄 아니야? 이 핏줄이잖아 옛날에. 출가 외인이라도 장씨 집안이잖아. 그러니까 출가 외인의 딸이라도 타격이 같이. 더구나 시집뿌리. 아이고. 근데 왜 딸내미 느는데 왜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소리가 나와? 딸이요? 응.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어쨌든 짜증나. 지긋지긋하다는 소리 나와. 왜? 몰라 엄마? 그러겠지. 지가 힘들으니까. 응. 엄마 몰라? 엄마 지 얘기 안 했지? 안 했지. 동생도 몰라? 안 해도 알아요. 그렇게 힘들게 살으니까. 응. 엄청 힘들어. 고달퍼. 이 딸이 지금 지 체격이로 진짜 힘들어. 응. 힘들어. 고달퍼 지금 고달프고 힘들어. 힘든 일을 하고 있어. 응. 아우 어쩌면 좋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딸내미 누니까. 갈 때도 엄마 누니까 깨질 것 같은데 너무 고달프다. 너무 힘든 세월을 산다 그래. 응. 아휴. 이동수는 어디로 가요? 본인요? 어. 지금 있는 데서 얼마 안 떨어지는데? 얼마 안 떨어지? 예. 이동하는데? 본인 마음도 떴잖아요. 이동하려고 마음 먹었잖아. 그죠? 근데 오히려 이동하는 게 나아. 지금 있는 데보다. 이동하는 데가 나아. 그럼 그거는 그냥 그나마 먹고는 살아요? 네, 예, 먹고는 살아. 9월 13일생 동갑인데 신랑이 딸 신랑이 아이고 9월 13일 성이 뭐예요? 김씨요. 아이고 이 집안도 김씨 집안 대단하다. 아주 신랑이 아주 순실 대단하네. 아주 딸내미가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 안 봐도 안 넣어도 똑같이 나와.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 니 잘났네 나 잘났네 그러네. 어? 딸내미가 속이 썩어도 뭉들어지라고 서방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잘 한다고 하는데 그것보다 더 잘 한다고 했는데. 이따 되지. 이제 거기도 이동수가 있는데 어때요? 누가요? 지금 매형도 누나랑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 아무래도 이동하는 게 낫죠? 다? 네. 좀 다 까먹었으니까 매형이. 근데 거기서 하려고 하는데 올해는 어쨌건 이동을 하든 안 하든 이 사람 내는 힘들어요. 내년이 좀 괜찮아. 하든 안 하든. 어쨌건 힘들어. 그래도 그래도 내년이 내년부터는 괜찮아. 이 사람 내는. 아이고. 바뀌었어, 어째? 네, 바뀌었어요. 신랑하고 섹시하고 다 바뀌었어, 둘이. 아이고, 참. 딸내미 속이 썩어라 뭉들어져. 머리 뒷코까지 아파 죽겠네. 응? 엄마는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빌어줘. 엄마들 많이 빌어줘야 돼. 그래야지 자식들이 잘 풀려. 응? 세상에, 너무너무 힘들다, 자식들이. 이게 벌전이거든. 힘드니까 저도 힘들어. 벌전이거든. 저기 2월 29일 하나만 더 봐주세요. 뭐 이렇게 식구가 많아? 얘 그 딸. 아 딸내미? 딸내미 아들. 몇 살? 25. 스물? 25? 25 아니야? 아니요. 넷인가? 넷인가 맨날. 무슨 뜬데? 띠는 안 적어놨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이를 대세요. 넷이요, 넷. 아들이에요? 네. 24? 네. 제 띠? 띠도 모르죠. 그러니까 24이면 제 띠예요. 얘기 나가서 겉도는데? 아니, 집에서 일을 해요. 집에서 일을 해요? 네. 하, 저... 억지로 하는데? 생일은? 생일이 20 저기 아닌가?
2월 29일? 6월 29일? 2월, 2월. 네, 2월, 2월 29일. 네. 아이고, 제대로 공부만 배웠으면 이 얘기가 그래도, 응? 친구만, 사춘기일 때 친구만 잘 만났으면 이 얘기가 그래도 공무원을 들어가고, 저기 뭐, 공짜로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좀 넘어. 사춘기 때 너무 못 잡아줬네. 이 얘기는 많이 빌어주셔야 돼요. 책상에 올려놓고 많이 빌어주는 자식이라고. 공들이는 자식이라고. 그랬으면 이 얘기가 반공무원, 무슨 공무원으로 됐지. 아니면 선생으로 또 빠지던가. 근데 이 얘기 지금 사춘기 때 지금 삐딱선 나갔잖아.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이렇게 엄마 아빠 밑에서 일하고 있잖아. 그죠? 네. 근데 지금 지가 부동산 뭐 시험 본다고 그런 거 한다고 돼요. 그러면 지금 뭐를 하냐고 내가 그러지. 직장을 차라리 들어가라. 죄송하지만 아무 말도 이제 24살 먹은 게 겉몸 만들었어. 뭣도 안 돼. 그런 멋이 아니에요. 노는 멋이 아니에요. 엄마 말 뜻을 모르시네. 아, 그러면 선생님 그거 저기 헬레면 저기 얼마나 들어요? 최소한. 뭐 했잖아 200. 200? 응. 그러면 뭐 예약을 해야 돼요? 아니면? 예약을 해주셔야 돼.